이 문제는 틀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주의 산만? 그죠? 어? 주의 산만. 어디 이 문제를 오답률 6위에 진짜 이건 수치다. 그죠? 문과생들의 수치예요. 그래도 풀어주겠어. 오답률 6위잖아. 얼마나 많이 틀렸다는 거야. 몰랐죠? 이거 오답률 6위인지. 우리는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있어요? 아, 그래.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이거 틀린 사람은 나가서 오르세쌤한테 배우고 있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산만이야. 집중을 딱 해야지. 겁을 먹어서 그래. 지금 여기가 26번이잖아. 27번부터 어려워질지도 몰라. 긴장이 되는 시간이거든. 어? 뒤에 나온 네 개 중에 두 개는 맞춰야 돼. 뭐 이런 어떤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틀리는 자리예요. 오답률 8위도 25번이던데. 응? 네.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치? 딱 한 문제 풀 때는 그 문제가 세상 전부인 듯 풀어야지. 이 문제 말고는 없어. 이렇게 이 문제 풀 때는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야. 이거 풀면 대학 가는 거야. 이 문제가 내 인생을 바꿔. 진짜 누누이 말했잖아. 그치? 아, 이 문제가 깜짝 놀랄 일이야. 한번 볼게요. 자, 인수분해하면 X가 뭐하고 뭐가 돼? N과 M-1이 돼. 그죠? 네, 오케이. 두 근을 알파인과 베타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빼기라면 누가 알파인이고 베타인인지를 줬겠지. 달라지니까. 더하기니까 누가 알파인이고 베타인인지를 안 줬잖아. 그지? 뭐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준 시그마는 N은 1부터 81까지. 진짜 이상하죠? 오답률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 그럴 리는 없을 텐데. N-1분의 1. 됐죠? 자, 시그마의 분모에 루트 N이 있는 저런 건 계산을 배운 적이 없어. 시그마로 할 수 있는 건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시그마의 등차수열의 일반항 또는 뭐 등비수열의 일반항 이런 거 주어졌을 때 또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지. 저런 뭐 이웃하는 두항의 차. 시그마는 쭉 합을 늘어 쓴 거기 때문에 이웃하는 두항의 차. 이건 진짜 개념 에센스의 엑서사이즈에도 안 들어가는, 개념할 때 판서로 예제로 보여주는 그런 문제죠. 그지? 그러니까 어쩌라고? 이게 차로 만들어야지 합이 아니라 차로. 맞아요? 아니, 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유리화. 여기서 유리화를 소재로 기억하면 안 돼. 이 식의 구조는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거든. 유리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너는 유리화를 해? 빼기를 만들라고. 두 항에 빼기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더하기로 쭉 놓으면 쫙 사라진다고. 이게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 이 방향성에 따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답으로 주어졌을 때는 보기는 또 이 보기와 소통을 좀 해보면 어? 없네? 어디서 1을 넣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단답일 때는 반드시 세로쓰기를 딱 해줘야 돼. 정확하게.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가로쓰기 하면 이게 이렇게 없어질 때 헷갈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루트 N 마이너스의 루트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쭉 이걸 세로 쓰기로 N에 1 들어가면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0. 오케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그렇죠? 루트의 맞아요? 1, 0, 2, 1. 그렇죠. 하면 세트로 나왔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없어지겠지. 마지막도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왼쪽 밑에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마지막에 무한대가 왜 나왔지? 급수를 하고 싶었나 봐요. 81. 그래서 왼쪽에 n의 81 등 루트의 81. 8이 무한대고 비슷해 보였나 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얼마다? 루트 81 빼기 0 해서 9. 이렇게. 그죠? 네. 자, 못 찾겠어요. 그래서 유사문항이 없어요. 주의 산만에 의한 유사문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본인들이 풀었던 문제집을 한번 좀 넘겨보세요. 말도 안 되는 것들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이 유사문항이야. 이 문제는. 그지? 주의가 산만해서 틀린 것들. 자, 그 다음 21번. 오답률 베스트 5. 그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출백선 할 때 2주차 하프모의에서 이과 수능 20번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사이값 정리인 줄 알았는데 평균값 정리고, 평균값 정리인 줄 알았는데 사이값 정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문과로 싹 바꿔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했던 하프모의에 유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문제가 하프모의에 있었던 문제야. 사실 유사문항으로 준문제가 유사문항 제일 뒤에 있는 문제가 그게 수능에서 이과생들에게 먼저 시작된 건데 네, 그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이거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gx가 있잖아. 이게 이 박스가 없고 아마도 잘 봐. 얘를 보면 야 이거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라고 그냥 물었을 수 있다고. 그 이과에 상당히 많이 나오던 지문이야 이게. 어? 이 식 자체를 주고 gx의 부정적분은 뭘까요? 이렇게 물었을 수 있어. 그럼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이게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의 결과이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걸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못 보는 사람이 꽤 많고 또 정답률이 30번을 넘어갈 수도 있잖아. 오답률이. 그래서 기억이란 힌트를 준 거야. 지금 저렇게 gx 함수가 딱 주어졌는데 저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겁 없이 덤비면 돼. 21번은 이제 겁 없이 덤비는 사람은 반드시 풀리게끔 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만약에 새로운 함수를 하나 주는 거야. 강력한 힌트지. 급 아마 검수 과정에서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hx가 얘면 h'x는 gx냐 이렇게 묻잖아. 그럼 미분을 해보면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하면 제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거꾸로 gx가 다음과 같을 때 gx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뭘 미분해서 얘가 된 거야 물었어도 관찰을 하면 아, 한 번은 f가 그대로 한 번은 f'. 그 앞에 붙은 게 1차식인데 여기는 없어. 그럼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함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이 문제는 그냥 기억 지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야. 아, 저걸 던지면서 부정적분을 찾으라고 했으면 눈으로 알아봐야 될 수도 있었던 지문이네라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맞냐? 맞지? 맞아. 왜? 그러니까 원스텝.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정보예요. hx가 이거고 그래서 h'x는 미분 그대로 그대로 이 1차식이 있고 미분 근데 우리 문제는 얘를 뭐라고 줬다? gx라고 준 거지. 핵심은 hx였어. hx의 도함수 h'을 잠시 gx다 라고 준 거였지. 알겠어요? 그 h와 g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됐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해서 딱 받는 거야.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함수 f에 대해서 주는데 함수 f가 f를 봤더니 미정계수가 두 개 있어. 저렇게 미정계수 두 개를 적어줄 때는 미정계수를 구하게 해주겠지? 그죠? 그런데 f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만 가진다 해도 하나는 구할 수 있는데 a는. 근데 그 극값이 얼마다? 0이다라고 하니까 f에 대해서 ab를 다 주는 거지. f에 대해서 ab를 다 주는 건 f로 표현된 h를 다 주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죠. 그지? 오케이. 자 니은 해볼게요. 니은. f가 미분에서 f'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왜냐하면 극값을 가진다라는 사실 자체가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0이야 이 말이고 극값도 0이야.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1도 0이야. 됐죠? 자 둘을 연립하면 a값 b값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어서 0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1 넣어도 0인가요? 극값? 아, 오케이. 둘이 연립해서 a값 b값 뭐 나와요? 기억 안 남. 가르쳐주면 땡큐. 에이가 마이너스 1 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대요. 됐지? 자 이렇게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고로 fx가 완성. fx는 뭐야? x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완성됐지. 자, 근데 니은은 fx 완성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뭘 주는 거야? 0에서 1까지 gx dx 하라고. 자,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gx 함수가 누구지? gx 함수는 h'0이야? 그러면 fx 식 넣어가지고 그 이 해서 계산할 거야? 아니지. gx가 즉 뭐기 때문에? h'이기 때문에 이 여기가 h'x로 변신해버린다. 그렇다면 그게 그거니까. 그렇다면 도함수의 정적분은 뭐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 됐죠? 그거 적분해놓은 거. 사실은 gx의 부정적분을 알기 때문에 gx가 누군데? h'x. 그러니까 hx가 j이기 때문에 gx는 이름만 남아있지 gx는 사실은 h'이고 h'의 부정적분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h와 h'을 이용하면 못할 게 없지. 다 아는 거야. 다 찾았어 이제.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H1과 H0 한번 계산해 볼게요. H1은 얼마야? X-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여긴 0이고 빼기 H빵은 H빵, 빵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F빵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F빵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되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해서 정적분은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자, 니은을 하면서 H'과 H를 이용한다. 맞아요? G는 누구다? H'이다. 아, 그러네. 그렇네. 그래서 디귿을 본다. 그러네요. G에 대해서 물으면 H를 잘 봐야 되겠네. 나는 H와 그 중요한 H의 도함수를 안다. 그래서 G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면 H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야 되겠네. 맞아요? 문제 풀면서 막 살아있어요. 지금 이런 내가 말하는 것들을 문제 풀면서 스스로 H와 H'을 알아. 근데 그 H'을 G라고 말해. 그리고 니은에서도 G를 정적분하래. 근데 나는 G가 H'이니까 H'을 정적분해서 H를 이용했어. 아, G 갖고 떠들면 H 갖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알겠죠? 굉장히 힘이 딸리는 자리긴 하지만 21번 정도 되면 50분에서 60분, 70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 실력차에 따라서. 그 시간 되면 집중력이 허려지고 막 에너지가 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빨리 얼른 단 걸 하나 입에 딱 집어넣고 자신 있게. 알겠어요? 포도주스가 짱이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포도주스 꺼내는 게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면 하여튼 단 거 하나 딱 집어넣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막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왜 나한테 이런 조건을 줬는지, 그러고 나서 뭘 묻는지 이게 막 살아있으면 풀리는 문제야. 한번 볼게요. 자, 디귿. 그래서 원하는 건 F빵이 빵이면 이라고 줬어. 오케이. 자, F는 또 H 안에 속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F에 대한 정보도 역시 결국은 뭐로 사용했어? H에 대한 정보로 사용했어. H를 계산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디귿 보시면 F빵이 빵이야. 자, 그러면 F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 H 안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H를 갖고 노는 나는 F빵이 빵이면 H빵도 뭐가 된다? 빵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됐죠? 오케이. 그런데 저 H가 인수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H는 1 넣어도 빵이야. 두 개를 나는 H에 대한 초기 값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이 자체로. 됐지? 왜냐하면 H식 자체가 X-1이라는 인수를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여기서 한번 나한테 인지시켰어. H1은 1이야. 근데 이런 정적분 계산하려고 저기에 인수를 줬을까? 뭐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그러려면 이게 끝이면 얘가 디귿일 텐데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HX는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얘를 보는 순간 사실 H1은 0이야 라는 사실은 누구나 눈에 띄게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H가 0이 되는 인수 하나를 더 준 거지. 그러니까 H빵은 빵이고 H1은 빵이야 라는 두 개의 조건을 손에 딱 쥐고 됐죠? 오케이. 얼마나 열심히 읽어내고 조건을 수집하고 어떻게 할지 막 덤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21번은 이제 6평 21번도 한번 떠올려봐. 별거 아니었잖아. 열심히 읽고 막 덤비는 사람은 맞출 수밖에 없는 상수함수 나오고 이랬단 말이야. 똑같아요. 이것 보시면 자 그런데 GX는 0, 2 열린 구간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냐 라고 하는 건 GX는 0이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는 이 문장을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GX는 0. 이 말은 H'X는 0이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 이럴 수 있잖아. 이해돼? 그 X를 살짝 C로만 바꿔주면 참 많이 보던 그 상황인데 H'C가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있어 이 말이잖아. 맞아? 맞아요? 그 우리 문제에서 준 식으로 보자면 준 관계로 보자면 GX에 대한 근의 존재 유무를 예측하게 하는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 같지만 G는 처음부터 기억부터 H'이야 라고 줬기 때문에 H'이 0이 되는 C가 있어? 라는 롤의 정리 문제로 싹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롤의 정리를 이용하라는 지문으로. 이해돼? 근데 H에 대해서 이게 롤의 정리잖아. 이 G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으면 시작부터 계속 나한테 뭐라고 떠들어? GX는 H'X다. 아 그러면 GX 대신에 H'X를 적고 보면 아 H'이 0이 되는 그런 C가 존재해. 그 말은 어떤 두 점을 이어서 0이 되는 즉 두 개의 함수값이 같은 지점이 존재해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게 롤의 정리지. 정확히 개념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평가원이기 때문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정리 요 세 가지
적어도라는 말이 생각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정리가 세 가지잖아. 오케이. 이건 x축이 있을 때 hx 함수가 말이야 0,0이야 1,0이야 근데 h는 다항함수에 다항함수를 곱한 거라 미분 가능하지. 미분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게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야. 롤의 정리가 뭐야 그러면?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 갔다 오든지 또는 밑으로 갔다 오든지 어쨌든 이 사이에서 미분 개수가 제로가 되는 그런 C값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되겠어요? 네, 오케이. 이 흐름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뭘 나한테 주고자 하는지 그걸 주고 나한테 뭘 구하라고 하는지 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네. 준 것과 구해야 되는 것의 관계 여기선 뭐야? G하고 H지 뭐 G하고 H 되겠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H'C 이 말은 그냥 이 말이었어 0일 때 함수값 0이고 1일 때 함수값 1이니까 갔다 오든 밑으로 내려갔다 오든 어쨌든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지 이해돼요? 네. 롤의 정리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지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를 오답을 할 때는 아니 뭐 G에 대해서 물어놓고 나 그거 보란 얘기야 나한테 황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란 얘기야 알겠어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조건이 원하는 대로 내 개념을 가져다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경험으로 야 함수값이니까 무조건 사이값 정리야 그러면 진짜 사이값 정리로 떨어지려고 그랬으면 GX하고 HX가 같다 했겠지 그랬으면 GX를 HX라 같다라고 하고 그러면 HX가 0이 되게 하는 H의 함수값 두 개가 양음인 거 그렇게 좋겠지. 이게 사이값 정리냐 뭐 롤의 정리냐 평균값 정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조건이 나한테 누구와 누구를 엮어놨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느 한쪽을 물었을 때 나한테 당연히 다른 한쪽을 보란 얘기지. 응?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건 참 이과에서 많이 나오는 논리긴 한데 이과생들이 배우는 이상한 도형 중에 하나가 어떤 두 점을 찍어놓고 그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이렇게 도형으로 하는 그런 특이한 문제가 도형이 있어요. 걔들이 배우는 도형이. 그럼 거리의 합이 일정하면 꼭 한쪽 거리만 줘. 두 거리의 합이 일정한데 꼭 한쪽 거리만 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쪽을 작도하라는 뜻이잖아. 이거는. 이상하게 반대쪽만 준다거나 한쪽만 준다는 거지. 그 우리에게 이 A와 B가 같다라고 던졌어. 그리고 나한테 A쪽을 묻잖아? 그럼 당연히 어디를 살피겠어? A를 살펴? B를 살피지. 당연한 논리 아니냐고. 나한테 야 A하고 B하고 같아. 잘 들어. A하고 B하고 같아. 자 A 뭘까? 이렇게 물어. 그럼 뭘 살펴야 돼? B를 살펴야지 당연히. 이해돼? 이걸 줬다는 건 얘를 물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A를 물었을 때 A를 관찰할 것 같으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를 이 A, B가 같다 이 말은 야 너 쓸 일 있으면 너 써 너 쓸 일 있으면 너 써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잖아 그렇게 등호 좌우에 뭔가를 줬어 그런데 이쪽을 물어봐 근데 왜 자꾸 이쪽을 뒤져 여길 뒤져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막 G, G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G가 H'X래 너무 당연한 그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지문을 봐 이걸 보면서 이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풀었다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적어도란 말을 보고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일 거다라고 못 알아보진 않았을 거고 우리 수강생들이 개념을 워낙 강조했으니까 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뭐 이럴 수준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 중에 뭘 쓸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면 적어도 이 적어도란 워딩은 그 정리 속에서만 나온다라고 기출백선에서 중길러 특강까지 얼마 전까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읽고 자신 있게 본 사람은 위에서 G하고 H'이 같아 이제 한번 다시 정신 차리고 읽어봐 G랑 H'이 같아 그런데 G에 대해서 뭐라고 해 그 어디를 찾아야겠어 H'을 이 문제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논리는 거기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수능에서, 수능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 내가 나한테 묻는 함수에 대해서 쭉 찾아가는데 막혔어. 그럼 다시 잠깐 놓고 생각을 해봐. 아, 이 함수와 같은 걸 뭐라고 줘? 아, 이쪽을 관찰하라는 뜻이야. 라고 생각을 옮겨갈 수 있어. 알겠죠? 너무 좋은, 틀린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GX 찾으라 해놓고 야, 저거 못 봤으면 어떡해. 막 불평 불만 한가득이야. 못 봤으면 못 푸는 거지. 보라고 준 거지. 저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구분하겠다라는 게이 문제 출제의 의도지. 되겠죠? 오케이. 자, 수능 때는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를 강요한다 그랬죠, 나는.